안녕하세요. 아라왕입니다. 이번에는 시대별 트렌드 메이크업 1970년대 편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70년대 뷰티와 패션의 특성은 아무래도 역동성과 모순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60년대 중반에 히피 스타일의 유행이 시작했고, 이때 파격적인 메이크업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매트하게 표현해줍니다. 저는 70년대의 메이크업 중 펑키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펑키족의 메이크업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강한 부정과 저항의 의미를 표현한 메이크업이에요. 눈썹은 뽑아서 정리를 했으며 정교하고 진하게 그려주었습니다. 얼굴 윤곽도 뚜렷하게 잡아줍니다. 어두운 컬러의 아이 메이크업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홀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을 했고, 눈꼬리에 어두운 색의 섀도우와 라인을 사용해 그라데이션 주었습니다.
광대를 강조하기 위해 블러셔로 윤곽을 잡아 광대를 강조해 주었어요. 입술은 립라이너로 윤곽을 주고 립컬러 립글로스를 덧발라 주었어요. 70년대 중반부터는 황갈색 컬러가 유행하였다고 해요. 블랙 립으로 펑키 메이크업 마무리합니다. 시대별 트렌드 메이크업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 아라온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아라왕 구독해주세요.